자, 여러분, 오늘 밀린 공포 게임 중 하나를 처리할 날이 왔습니다. 밥 먹고 시작하는 거라 하다가 토할 수도 있어요. 너무 놀라가지고 막 꾸액 하면은 이제 클립 따놓으시면 됩니다. 이제 클립 각. 무서워. 이건 좀 무섭다고 하는데, 좀 걱정되네요. 아니, 개인적으로 라면 가게가 먼저 나올 줄 알았더니 이게 먼저 나오네. 라면 가게는 언제 나오지? 이게 조금 무섭다고 하니까 평소에 무서운 거 못 보시는 분들은 소리를 좀 줄여놓으시는 게 나을 겁니다. 이게 사운드가 들쑥날쑥이라서 사운드 체크. 알겠죠? 저도 들어가서 사운드 체크는 해야 되지만 일단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출발. 일주일 전. 와, 소리 크다니까. 잠깐만. 今日もお疲れ様. 하이, 하이. 잠깐만. 今日はサウナの掃除だね. 하이. 근데 그래픽 진짜 좋다. 진짜 좋아. 할아버지 주름 표현 너무 잘 듣는데. 소지용구이레니 바케츠가 あるか. 타올의 회수 오네가이네. 하이. 하이. 자. 됐다. 소리는 조금 줄였어요. 하이 하이. 오우, 근데 이거 시야 각이 왜 이래? 시야 각이 원래 안 이러는 게임인데 각이 좀 이상하네. 목욕 요금표. 성인 12세 이상 500엔, 청소년 150엔, 7세 미만 무료. 우리나라는 5살 아닌가? 매너를 지키지 않으신 분은 목욕탕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아래의 규칙에 동의하시는 경우에만 이용 가능. 문신, 음주 상태의 손님은 입장할 수 없습니다. 이건 실제로 일본에서 그대로예요. 일본에는 문신이 있으면 목욕탕 못 들어가더라고. 작은 타투라도 못 들어간대. 어린이의 혼욕은 6살까지. 수영복 착용 삼가. 수영을 하지 마십시오. 뛰어다니지 마십시오. 사우나에서 잠을 자지 마십시오. 목욕탕 안은 촬영 불가. 염색을 하거나 머리를 자르지 마십시오. 네. 됐어? 와, 아깝게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이미 적용해서 그런가. 오. 되게 어둡네. 너무 어두운데? 자, 여기 양동이. 나갈 순 없네. 아, 안으로 들어가야 되나? 물 받기? 렉 걸린다. 불빛 있는 거 보면 여기 같은데. 깜짝이야. 바닥에 머리카락! 아! 뭐야? 방금 뭐였어? 방금 뭐야? 못 봤어. 뭐야? 방금 뭐야? 뭐 있었어? 뭐야? 사람 얼굴 있었어?
소리 너무 커. 혹시 나야? 난가? 화장실 되게 좁다. 소리 너무 커요. 헬로? 모시모시? 모시모시? 아, 히사시뿌리! 히사시뿌리네. 소데스네. 다이쇼! 대수하고 저음이네요. 다들 겐키? 건강하시죠? 건강하죠? 예, 저요? 나루호도. 나루호도. 그렇군요. 에? 하이! 하이! 아! 소데스카! 소데스네! 뭐지? 뭔 얘기를 하는 거길래? 소리가 너무 커요. 소리 조절 다시 할게요. 나를 알고 있는 사람한테서 시설 쪽으로 연락이 왔다고 한다. 목욕탕을 경영하고 있는데 한번 일해보지 않겠냐고. 아파트도 소유하고 있어서 거기서 살아도 된다고 한다. 시골에 있는 목욕탕인 것 같지만 나 도시랑은 잘 안 맞는 것 같으니까 한번 가볼까? 엄청난 비. 아파트로 빨리 가자. 202호가 내 방이라고 했어. 202호. 어우, 어쩐지. 뭐야? 중용 지명수배. 신장 180. 마루 히사토오루. 닮은 사람을 발견하면 고쿠 부동산으로 연락 바랍니다. 마른 체형의 짧은 머리. 인상을 기억합시다. 이 사람이 나를 죽이려는 사람인가? 스미마센. 스미마센. 아파트부터 가. 아파트 여기잖아.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구나. 응? 누군가 했네. 여긴 아닌데? 아, 들어가는 길 저 옆인가 보다. 사기꾼일 수도 있어. 살인자 말고. 왜 자꾸 보라는 거야? 옆집에 살고 그런 거 아니지? 202호면 올라가야 돼. 오! 수상해! 수상한 남자가 있어! 수상한 남자가 담배 피고 있어. 일단 도망쳐. 저 사람 뭐지? 이웃인가? 203호. 여기다 202호. 응? 열려있다고 들었는데? 집주인 찾아야 돼? 당신, 목욕탕 사장님이 여기 살고 계신. 웃음이 너무 무서워요. 마이나 산다네. 요크 키다네. 하하이. 내가 마이나인가 봐요. 来てくれて ありがとう. ありがとう. 센토와 この 아파트의 すぐ 向かいだよ. 아, 봤습니다. 네. 通いやすいだろ? 왜? 마이나산의 部屋は この 아파트의 202호室ね. 오, 그래도 많이 성장했네. 막 주름 움직이네. ちょっとボロいけど 中は 結構いいから. はい. 마이나산은 지금 24살이야? 24살이야? 하이. 단호하게 얘기해야지. 아직 23살인데요. 마다 23살까. 하이. 와카이코가 키테쿠레테 타스카루요. 남자도 23살 아니야? これじゃこれが部屋の鍵ね。 準備ができたら早速銭湯に来てくれ。 네. 나 여자 아니야? 아니, 여자 혼자 사는 방에. 아니, 아저씨 청소는 좀 해주고. 아니,
아니 아무리 낡은 집이라도 그렇지 도배도 안 해주고 이거 아니 그 집주인이 이거 집 관리를 아니 집이 너무 더러운 거 아니야? 아니 이 정도면 폐가인데 폐가 짐을 놓는다 여행 가방. 어휴 집에 이런 거울 갖다 버려야 돼. 이런 거 갖다 버려야 돼요. 돈? 뭐지 저거? 깔끔하다고 했는데. 응? 바닥에 긁힌 자국이? 아! 뭔가 지하 통로가 있나? 어떻게 하는 거지? 오! 오 미는 거야. 아! 이 게임에 이 게임에 이런 게 있는 거 너무 싫어. 그냥 클릭으로 하게 해줘. 쓰레기 버려. 이런 거 깨끗하게 해야지. 집에 뭐 하고 살았길래 집에 이런 게. 쓰레기 봉지. 쓰레기 봉지는 바깥에 내놔야지. 나 집안에 안 들어갔는데? 이거 엔딩에 변화가 있나? 저 문 열어놓고 그냥 나왔는데? 예, 벽에 구멍 있는데 확인도 안 하고 안 들어가져요 근데 이거 쓰레기 어디다 버리지? 무단투기를 할 수 없잖아 여기 있다 뭐야 이거 쓰레기 어디다 버려? 아 그럼 원숭이 소리? 뭐 동네 원숭이가 있어? 어 집에 문 아직 확인 못했는데 목욕탕부터 갈 수 있나? 됐다. 아, 테이크아웃 트래쉬 원데이. 어, 근데 안 움직여. 어, 됐다. 도전 과제였어요. 쓰레기 버리는 건 도전 과제였네. 집에 못 들어가네. 바로 목욕탕으로 가야겠다. 어, 집에 비밀의 구멍을 못 봤는데. 이거 엔딩 한 3개쯤 되나요? 두세 개? 아, 기다네. 네. 누가 우는 소리가 들리네? 에? 네! 왔어요! 어! 버그!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버그야! 뭐죠? 화면이 안 돌아가고 대화도... 아 됐다. 仕事の 설명을 するから とりあえず 반다이の 안에 入って 하이 들어가래요. 아까는 클릭으로 대화가 되더니 이제 엔터 쳐야지 대화로 넘어가네. 어? 혹시 들어갈 수 있나? 아, 난 여자잖아. 아, 여기 들어가야지. 어딜 가려고. 주크박스. 아니야. 괜찮은 노래로 바꾸자. 아 여기 보충한다. 어? 아 손님한테도 줄 수 있구나. 아 카운터 지키는 거구나.
뭐 따로 할 수 있는 거 없고 아까 멈추는 바람에 뭘 하는지 잘 못 듣긴 했는데 어? 아 청소해야 돼? 아니 왜 자꾸 돌아가는 거야? 안에 청소하는 거 아니야? 여기 청소하는 건가 본데? 아, 기다네. 다시 볼게요. 아, 카운터에 들어가라고? 아, 아까 설정 바꾸느라고. 자, 내가 했던 것도 실제로 하면서 覚えていこうか. 네. 내가 고객상 역을 할 거라. 했던 것도 해봐. お客さんがお金を置いたら必ず受け取ること。はい、やってみて。 어, 튜토리얼이다. 次に お客さんに話を聞いたら、お客さんが必要なものを言ってくるから。はい。ここのカゴの中に入れてね。頼まれていないものは入れたらいけないよ。ね。じゃあやってみようか。 얘기를 듣는다. 수건. 도구. 수건. 오라, 간단だったでしょ? 네. 今の流れで接客をしてね. 시간은 없네. 次に, 面倒くさいけど, ボイラー室の仕事を教えるからついてきて. 지금 보일러실 손님이 없으니까 아 처음에 내가 들어갔던 데가 남탕이구먼. 아 문은 열어주시지. 조금 느리네. 어 네. 보일러실에 온도를 上げようか. 오 갑자기 소리 또 커졌어. 어 근데 할아버지 키가 크시네. 보일러실. 엄청 낡은 목욕탕이구나. 오 마이 갓. 여길 맨발로 들어오시다니. 반대로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오프로의 온도의 가이가타를 설명해줄게요. 위의 레버를 상해ると 온도가 상하って 下の炉に 薪を入れると 온도가 上がるよ. 匂うから 炉に薪以外は入れないようにしてね. 適温が オレンジ色だから そこに合わせるようにしてね. 네. 今は男性風呂の温度が低いから 上げる必要があるね. やってみて. 그치 다른 거 넣으면 냄새 난다며. 이거 뭐 시체 넣는 거야 뭐야. 시체 넣는 거야 뭐야. 안 그래? 오렌지? 좀만 더 넣어.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됐다. 됐다네. お客さんの様子を随時確認して適温のお風呂に入れるように 타이쿤이야 뭐야. 그냥 공포 게임 즐기기도 빡센데 타이쿤 요소까지 집어넣으면 어떡해. 아, 아또 카운터의 모니터でも 메터의 확인이 되기로. 아, 모니터로 확인. 자, 次の 仕事を 教えるよ. 어, 문 닫혔네. 기왕 넣는 거 한 번 더 넣자. 내려가면 귀찮으니까 온도 좀 올려놔야지. 어우 깜깜해. 맞아 일본은 목욕탕이 이렇게 열려있던데. 약간 이쪽은 남탕 이쪽은 여탕. 그래서 짱군에도 보면은 막 여기서 막 지켜보는 사람 나오고 막 그런 거 있던데. 여기가 뚫려있는데 실제로도 뚫려있구나.
뭐 어디 가신 거야? 오우씨. 次に 소지의 설명이네. 청소. 배경 음악이 나가れたら 소지의 시간다요. 토리아이즈 오늘의 소지를 教える. 어, 노래도 나와? 오늘은 욕소의 소지네. 먼저 남성용 탈의소의 소지 용구이레니고 가이센기와 브러시가 있으니까 取ってきて. 가이센기에 오유를 抜いて 汚れを 브러시에 고스. 자,今は俺の前の浴槽だけやってみようか。 열정페이네, 열정페이. 근데 어쩔 수 없어. 집까지 제공한다니까 시키는 대로 해야지 뭐. 열정페이여도. 마감용 음악이 아니라 마감용 귀신 나오는 거 아니야? 어디 욕조부터 청소할까요? 저쪽인가요? 뭐이지도 세츠메. 아, 예예. 탈의소의 가이센기에 오유. 예예. 뭔데? 규칙을 지키지 않는 손님 왜 빨간색이야? 무서워. 뭘 지키지 않는다는 거지? 어려운 거 아니지? 상식이라는 거 보니까 막 남 저기 여탕에 막 남자 들어오고 막 이런 거 아니야? 어? 기회는 세 번인가 봐. 하이 하이. 얘기를 듣는다. 바디워시, 면도기, 수건, 물티슈. 바디워시, 면도기, 어, 면도기, 수건, 물티슈. 오이라와 푸타텐다. 푸타시. 어, 어, 귀요미 잘 부탁해. 귀요미 잘 부탁한다는. 어, 여기 뭔가 이상하지 않아? 귀요미도 뭔가 찝찝하지? 이상하다고? 뭐가? 어... 낡아서 이상하긴 해. 오! 이라샤이마세! 샴푸 물티슈. 거스름돈은 필요 없나봐. 샴푸 물티슈. 오마. 어이, 최근에 들어온 직원인가? 고타에로. 대답을 해. 짜증나네. 역시 여자는 안 된다니까. 남자를 카운터에 세우라고. 저런 저런 저런. 남탕, 여탕 아직 괜찮아요. 오! 오! 뭐야? 여기 어디야? 귀신이 여기 나타나나? 여탕은 아직 괜찮으니까 열어두자. 남탕은 들어가면 쫓겨나겠지. 꺄! 그러는 거 아니야? 남탕, 여탕 아직 괜찮아? 어, 너무 어두워. 들어가 원숭이 소리나. 뭐야 어, 들어가도 돼?
괜찮은 거야? 물 온도는 적당하신가요? 놀라진 않네. 왜 안 놀라지? 어! 깍! 뭐야? 왜요, 왜요? 저 지금 이 녀석이 내 엉덩이를 만졌어! 뭐라고? 이런 놈이 있는 목욕탕에 누가 오겠어? 부지런히 둘러보면서 이상한 놈은 내쫓아내라고! 아! 어떻게 쫓아내지? 나가세요! 나가주세요! 조금 정도는 괜찮잖아! 그 녀석도 싫어하는 것 같진 않았다고! 아니 무슨 소리예요! 멋진 남자를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나가세요! 오! 뭐야 저 녀석은! 이 몸! 오늘은 돌아가겠어! 어우 세상에. 아 이런 식으로. 아 근데 계속 봐야 되는 거잖아. 오! 뭐지? 뭐지 이거? 요탕엔 아직 사람이 없으니까. 아 스미마센. 어 이런 거 닦아줘야지. 하이 아 여성분이시네. 샴푸 수건 면도기 바디워시. 샴푸 수건 면도기? 면도기요? 바디워시 면도기 필요하시는군요. 샴푸 수건 면도기 바디워시. 샴푸 수건 된 거 아니야? 아 바디워시. 바디워시를 안 넣었구나. 샴푸, 수건, 면도기, 바디워시. 아 물티슈 빼. 아 물티슈 필요 없지. 어? 쌍둥이인가? 물티슈, 바디워시, 수건. 물티슈, 바디워시, 수건. 비슷하게 왜 안 가시는 거죠? 왜 이렇게 음흉하게 쳐다보시는 거죠? 아 물티슈 바디워시 수건이지. 치요 안녕하세요. 새로운 아르바이트? 우린 여기 자주 온단다. 단골 손님이시네. 앞으로 잘 부탁해. 저기 미우씨도 뭐라 말 좀 해봐. 쌍둥이 맞나보다. 쌍둥이. 마음에 안 들어. 아이 미안하구만.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그런데 당신 뭔가 누구랑 닮은 것 같은데. 누구였더라? 에? 연예인 닮았나요? 아니군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알았다. 전에 여기서 일했던 아이랑 똑 닮았어. 어? 내가? 내가? 그분은 어디 계신가요? 글쎄다. 꽤 오랫동안 보지 못했으니 벌써 몇 년 전 얘기야. 정말 닮았구나. 미우 씨도 그렇게 생각하지? 아, 옛날 종업원? 닮았나? 갑자기 그만두나 이 말이요? 전혀 안 닮았어. 아, 그건 그렇고 난 이 아이용 별로야. 여기엔 안 어울려. 초면인데 그렇게 말씀을. 아이고 그만 좀 혀. 신경 쓰지 마렴. 힘내거라. 네 들어가세요. 아 흔적이라도 조금 남으면 안 되는 건가? 이상한 소리 내지 마! 무섭게 시리. 갑자기 왜. 뭐야. 젊은 남성분이?
저 사람 아니지? 뒤에 있는 물티슈 면도기 바디워시. 물티슈 면도기. 아 아니지. 바디워시. 俺 레이 って言うんだけど. 넌 어디 사니? 왜 물어보시는 거죠? 아 말하지 않아도 돼. 난 천재니까 바로 알 수 있거든. 요 근처 아파트지? 아 맞췄어? 다음엔 놀러 갈까나. 뭐야?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혼자서 켜줘. 아, 그 물 좀 닦고 나오세요. 그 물 좀 닦고 나오셔야지. 이거 안녕히 가세요. 온도가 막 올라가네. 와, 지금 괜찮네. 혼자 있으니까 괜찮지? 어, 손님. 물티슈. 어, 물티슈 하나로 샤워하시나봐요. 어, 아무것도 안 들고 오신 것 같은데. 물티슈 하나로 샤워하시게요? 어, 수건도 없이? 아유. 안타. 당신, 젊다고 잘난 척 하지 말라고. 시골에선 마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해. 어디서 온 거야? 말해줄 수 없다는 거? 말투가 왜 이래? 예의 없는 여자네. 나는 도시에서 와서 고생하는 중인데 똑바로 하라고. 근데 저 더러운 여자도 같이 목욕하는 거? 같은 탕에는 절대 들어가기 싫어. 어? 아무도 없는데? 나왔을 건데? 아까 한번 가셨잖아. 탕에 같이 들어가기 싫어. 어? 더러운 여자가 어딨어? 나왔는데? 뭐지? 더러운 여자가 어딨어? 목욕탕에 혼자 있을 건데? 무슨 말이지? 아무것도 아니. 예. 네. 청소 중이었어. 빨리 들어가세요. 갑자기 왜 밝아졌지? 왜 잘 보여? 무섭게? 아니 갑자기 왜 잘 보이지 여기? 약간 시야가 이상해졌는데? 뭔가 좀 더 높아진 것 같기도 하고. 무서우니까 열어놔. 어 손님. 어 여성분이시네. 물티슈 면도기. 면도기, 물티슈. 야호. 야호, 안녕. 저기 있잖아. 저런 인싸도 이런 낡아 빠진 목욕탕에 와? 도대체 누가 있는데 내 뒤에 누가 있는 거야? 레전드. 피부도 하얗고 완전 내 스타일인데? 어, 누굴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보면 알잖아. 저 잘생긴 남자 분위기 개쩔지 않아? 남자도 여탕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잠깐만. 아, 혹시 잘생긴 사람은 괜찮은 건가? 잘생긴 사람만의 특권? 어, 그러니까 이게 맞아? 조금 좋을지도? 어, 방금 그 남자 설마, 잠깐만. 아, 깜짝이야. 아, 놀래라, 씨. 그럼 들어가신 거 아니죠? 허. 어, 여자분이 남탕으로 들어가는 건가? 잠깐만. 어머. 어머, 선생님 나가주세요. 수영복 금지. 에이, 좋아하는 튜브 잔뜩 써보려고 했는데 충격받은 것이에요. 나가주세요. 누가 목욕탕에 수영복을 튜브를. 갑니다. 아, 어서오세요. 샴푸 수건 면도기.
아니, 너무 급하게 해가지고. 샴푸, 수건. 근데 그 남자 뭐지? 그러게, 그 남자 안 나왔는데? 젊구만. 네가 형님이 말한 왜 너였는지 알 것 같기도 하군. 다들 이렇게 의미심장한 말들만. 근데 그 피부 하얗신 남성분 어디 계세요? 갔나? 근데 여긴 부적이 묻혀져 있어. 여기 남탕엔 사우나가 없어요. 사우나에 부적 붙여져 있어. 어? 여탕... 어? 갑자기 또 어두워졌어. 뭐지? 아, 가야 되는데? 무서워. 가야 되는데? 무섭게 왜... 어, 손님! 문신이 굉장하시네요. 나가주세요. 형님이 여긴 문신이 있어도 괜찮다고 했다고! 이 자식 두고 보자고! 죄송합니다. 그 문신 있으면 안 돼요. 이레즈미를 제대로 그려가지고 오셨네. 어? 뒤에 애기 있는데? 면도기 바디워시. 면도기 바디워시. 꼬마야 몇 살이니? 저 아이는 7살 미만인가요? 응? 응? 무슨 말이야? 7살 미만은 여탕에 들어갈 수 있다고 거기 쓰여있거든? 그니까요. 7살 미만이냐고요. 물어봤잖아요. 목욕탕에서 일하는 거면 목욕탕 규칙 정도는 똑바로 파악하고 있어야지. 아니 그니까요. 아이가 몇 살이냐고요. 아이가 몇 살이냐고요. 아니 보세요. 아이가 몇 살이냐고요. 아, 여탕 온도 올려야 되겠다. 어? 아, 다시 올라갔다. 어? 어? 이거 뭔가 규칙이 있는 것 같아. 어두워졌을 때 뭔가 규칙이 있나? 꼬마야, 너 몇 살이니? 내가 그걸 알고 싶은데. 그러니까 뭔가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거 보면 뭐가 있는데? 약간 검은색일 때 어떤 물체가 있는 걸까? 아니면 그래픽의 차이인가? 그걸 모르겠으니 근무가 안 끝났어. 근데 첫날에는 귀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거 보면은 내가 일부러 열어놨어. 무서워서. 무서워서 일부러 열어놨어. 애기 어디 갔어? 애기 어디 갔어? 어? 애기 어디 가? 어이? 애기 어디? 꼬마 어디 갔어? 어? 꼬마 어디 갔니? 꼬마야. 꼬마야? 아가야? 어디 갔어? 애기 어디 감? 아니, 아주머니 아들을 데리고 가셔야죠. 아주머니 아들은 끝났다. 정든 내 친구야. 오, 또 깜깜해졌어. 여긴 안 가도 돼. 마감이다. 仕事 완벽히 고나시테 그레타 미타이다네. 첫날은 괜찮았네.
약간 인신공격도 듣고 되게 모욕적인 말도 들었는데 돈은 얼마나 주시나요? 아스모 간바테네. 하이. 도레자 소지 요로시쿠네. 네, 청소할게요. 오후로니 하이테 이이카라. 자, 오레 와 이쿠네. 같이 있으면 안 돼요. 무서워요. 청소도 구함. 아, 그래, 너 왜 안 갔니? 이 목욕탕에는 유령이 있으니까 조심해. 깜짝 놀래라, 씨. 저기 엄마는 벌써 집에 갔는데? 에? 카사? 엄마? 난 엄마 같은 거 없어. 뭐야? 엄마가 없다고? 뭐지? 그러니까 아까 여탕에 들어갔잖아. 아줌마가 귀신인가? 에? 꼬마야, 옷은 입고 가야지. 꼬마야, 옷 입고 가. 아니, 빨개 벗고 가보려는데. 여긴 청소 안 한다고 하긴 했는데. 내가 물은 일단 다 빼고 청소를 해야 되겠네. 오잉? 아, 됐다. 청소. 오케이. 오씨, 소리도 무서워. 물때가 되게 잘 지네. 사람도 별로 없는데. 주크박스 노래 켜. 무서워. 편안한 노래로. 아노 스미마셍. 거기 남탕 쪽인데요? 남탕에서 여성분의 목소리가. 스미마셍. 오늘 목욕 영업 끝났는데요? 예. 違うんです. 응? 私は ここの従業員で. 직원? こちらのオケが足りないので. 거기 샤워기 트시면 되는데. 私の方に投げてもらえませんか? 알겠습니다. 물 한 바가지? 물 퍼주려고 그랬는데 바가지가 어디서 퍼드려야 될까요? 어디서 어떻게 퍼야 되지? 저기 이걸 뒤집어야 물을 풀 수가 있는데. 고치라니 크루노 와 야메테 쿠다사이. 아니, 물을 어떻게 퍼? 또 바가지 없어졌어. 이러다 바가지 전부 다 없어지는 거 아니야? 세면대로는 못 가요. 보통은 표시가 있을 건데? 쉬프트 누르니까 없어지는데? 달리면 안 되네. 바가지만 주는 건가? 됐나요? 바가지 여기요. 여기요?
핫! 아 됐다. 어 근데 거기서 목욕하시면 안 되는데. 왜 남탕에서 목욕을 하고 계신 거지? 청소 내가 거기 했는데. 목욕을 하려는 거야, 씻으려는 거야? 왜냐면은 영업 종료하고 씻어도 된다 그랬잖아. 샤워를 하자. 어? 나 씻는 거야? 씨야, 내 얼굴이 더 무서운데요? 어, 내 얼굴 너무 무서워요. 내 얼굴이 귀신 같아. 머리를 숙인다. 초스피드로 샴푸. 뒤에 사람이? 머리 숙인다. 초스피드, 초스피드. 어? 원숭이? 원숭이가 왜 있지? 어? 원숭이? 어 무서워. 나 집에 갈래요. 아. 원숭이들이 샤워.. 뭐야? 들어가는 거 맞아? 어 무서워. 뭔데 이거. 어 무서워. 들어가야 돼? 뭐지? 일단 다시 가봐요. 이 무서워. 아, 나 튀어나오면 어떡해. 아무것도 안 보여. 일단 원숭이들 클릭이 안 되는데. 헉! 에? 이게 뭐야? 머리카락. 뭐야? 뭐야? 머리카락이 사람 죽였어. 헉! 잠깐만, 전 지구, 어? 어? 뭐야? 벌써 출근 시간? 뭐야? 집이야? 어제 그건 대체 뭐였지? 어, 집에서 엄청 곰팡이 냄새 엄청 많이 날 것 같아. 야 이거 뒤에 확인 좀 하자. 설마 이거 전 직원이 살던 집인가? 사과. 옆집인가? 옆집에 사람이 살고 있어? 오! 오 무서우니까 가려. 오 뭐야 저거. 무서워. 또 출근을 해야겠지? 내가 여기서 봤으니까. 에? 뭐야 옆집에 이분은 누구시지? 아까 그 기도하고 계시던데 그분이신가? 근데 말은 안 걸어지네요. 그냥 출근할게요. 주시에
아까 그 남자 아니야 근데? 아까 그 하얀 피부 하얀 남자 아니야? 그래서 막 집에 가볼까나 이랬던 남자가 얘잖아. 이 사람 나 죽이러 오는 거 아니야? 헤어스타일이 달랐다고? 좀 닮지 않았어? 닮은 것 같은데. 오하요. 어젠 고생했어. 레이だっけ? 어? 飲みすぎてたみたいなんだ. 어? 若いやつに多いんだよ. 아, 그 죽어있던 사람이 아까 그 사람이구나. 아, 이제 알았네. 피부 하얀 걸로만 기억해서 그렇지 아까 그 들어갔던 남자, 사라졌던 남자잖아. 이제 알았네. 나한테 집에 가볼까나 했던 남자잖아. 방금 의심했던. 이래서 젊은 놈들은 타만이 아르게도 야메테 호시요. 어쩐지 아까 안 보이더라. 저 목욕탕에 원숭이들이 모여서. 아, 사루. 원숭이? 이나카다카라네. 에? 원숭이가 목욕탕에 있어도 이상하지 않은 거야? 온천도 아니고? 사루난테 소코라주니 이루요. 아니 원숭이가 목욕탕 안에 들어갔는데 사람을 죽였는데. この辺ではよくあることだから気にしないで. 어? じゃあ今日は壁掃除ね. 아, 벽 청소? 壁の汚れに洗剤をかけてその後たわしでこすってね. 洗剤のスプレーとたわしは掃除用具入れに入っているよ. 今日も掃除が終わったらお風呂に入っていいからね. ああ、そうそう。今日は常連のケイチさんが来る日だ。久しぶりに来てくれるんだよね。この日を楽しみにしてたんだよ。スーツを着たいかつい感じの男性だけど、必ずお通しするようにね。じゃあ任せたよ。 케이치 씨가 온다고? 아니 너무 무신경한 거 아니야? 청소 끝나고 하는 거구나. 하이하이 안녕하세요. 바디워시 하나. 아 샴푸구나. 바디워시 하나예요. 안나? 네? 아따 느려 터졌네. 젊다고 손이 빠른 건 아닌갑네. 좀 더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야지. 내가 해도 그것보단 빠르겠다. 단디에라잉. 네. 네. 벽 청소는 끝나고 하는 건가 봐. 노래 필수. 오늘은 노래를 바꿔볼까? 좀 신나는 노래 없나?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그냥 너무 무신경하게 그냥 넘어가는 그게 더 이상한데? 오! 오! 갑자기 기계가 오작동을. 아 너무 싫어. 아 이런 거 보는 거 너무 싫어. 아직 괜찮아요. 확인 한번 하자. 물 온도는 괜찮으시죠? 문 열어놔야 돼. 무서워. 문 닫혀있는 거 무서워. 그림자라도 보일까봐. 네네 갑니다. 이 사람이 KH씨인가? 어, 눈 너무 무서운데요? 샴푸, 면도기, 수건, 물티슈. 샴푸, 면도기, 수건, 물티슈. 오조짱. 아가씨, 괜찮은 몸매긴 한데 좀 더 날씬해야 인기가 많아진다고. 요리는 할 줄 알아? 아니요. 여자 주제에 요리도 못한다고? 여자는 집안일 육아가 완벽해야지. 뭐 아가씨라면 아슬아슬하지만 합격이려나? 내 여자가 되라고. 꺼져. 하하, 부끄러워 하기는. 그런 부분도 싫지 않아. 뭐 오늘은 목욕이나 할까?
나 참 성희롱 당했는데. 아니 목욕을 되게 빨리 하시네. 언제 나갔지? 남탕 여탕. 어 뭐가 또 이렇게 깜깜해. 무서울 정도로. 뭔데? 그 여기 계신 여성 귀신이 피부가 하얀 분을 좋아하는 것 같으니 조심하세요. 아, 피부가 하얀 분을 남성분을 좋아하시는 것 같으니 조심하세요. 어 저도 무서워 저게. 계산하고 있을 때 나간 것 같아요. 그거 뭐 하세요? 뭐 하세요? 뭐 하세요? 아 손님 오셨는데? 어, 거기서 뭐 하시지? 거기 들어가면 안 되는데? 보일러실인데? 혹시 온도가 떨어졌나? 아닌데? 수건. 뭐야? 오늘은 손님 많이 왔어? 어, 그다지요. 그렇구나. 그래도 아예 없지는 않겠지? 잔뜩 와주면 좋겠다. 변태 아니야? 어, 느낌이 좀 그런데? 어어! 어? 괜찮으세요? 뭔가 표정이 안... 뭐지?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어, 어디 가세요? 아니, 옷은... 손님? 옷을 입고 가셔야죠! 저... 어, 뭐지? 옷이 왜 아, 옷을 안 입고... 아하이, 뭐 하세요? 나가주세요! 변태 맞어. 마지막으로 네 산지를 한 장 찍게 해줘. 꺼져, 이 새끼야! 나가! 신고할 거야. 우와. 어 뭐야? 설마 귀신 잡혔나? 갈 테니까 가까이 오지 마. 어? 여자 귀신 내 뒤에 붙어 있나 봐. 면도기 샴푸 바디워시. 면도기 샴푸 바디워시. 도대체 어째서 너 같은 개집애가 여기서 일하고 있는 거야? 그 자식. 내가 일하고 싶다고 했을 때는 안 받아주더니. 어차피 너 같은 애한테 이 목욕탕 일은 힘들 거다. 길어봤자 앞으로 3일이겠지. 전체적으로 여기 오시는 여성분들이 날 별로 안 좋아하네. 둘째 나이라 그런가? 저기 들어갈 일이 없네. 어, 문 열어놔. 무서우니까. 모두 오픈. 문신도 없으신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죠? 아직 손님 안 왔으니까 좀 더 지켜볼까. 어! 에! 아 뭐 하세요? 에! 뭐 하세요? 염색 금지! 나가주세요. 너 같은 꼬맹이한테 내가 왜 쫓겨나야 하는데 네가 뭘 어쨌다고? 너한테 여기서 일하는 건 무리야. 아 참 염색하면 안 된다니까. 이렇게 진상들이 많아. 어서 오세요. 어머 외국분이신가? 바디워시 샴푸 수건 면도기. 바디워시 샴푸 수건 면도기. 저기 아무것도 아니야. 뭐지? 왜 그러시죠? 아 문 열어주세요. 닫지 마. 그러게 KHC 언제 와? 아 문 닫지 마. 문 계속 닫혀.
닫지마 닫지마. 어 왜요? 왜 가만히 계시죠? 얘기를 듣는다. 저 저기 아니 그게 수건이 필요해. 일본 수건 작다. 알겠습니다. 어 수건이 하나 더 필요하다고요? 여기요. 아리가토. 수건 두 개 가져가시네. 아 돈 주셔야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그냥 시골 인심으로 서비스 해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자. 어? 누구시지? 면도기. 어? 면도기만 필요하세요? 면도기? 왜 면도기만? 맑게 올바르게 아름답게 에마치입니다. 목욕탕 정말 오랜만이라 너무 기대되는걸요? 확인할게요. 어 온도가 안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뭐지 저분 남성분일 것 같은 느낌이 쎄한데 잠시만. 잠깐만 온도를 보고 가야지. 아 너무 뜨거워. 아 오케이. 너무 뜨거운 거였어. 아 들어가기 싫은데. 너무 어두워서 들어가기 싫은데. 아 갔어. 아 이제 왔는데. 아 온도 이슈. 여성분이시죠? 뭐야? 뭐지? 오! 어, 인상이 너무 무서우신데. 얘기를 듣는다. 바디워시 수건, 샴푸, 물티슈. 바디워시, 수건, 샴푸, 물티슈. 어, 무서워. 치! 빨리 좀 하라고. 오, 어떡해. 이거 세 번 기회 다 날려버리면 죽는 건가? 아, 싫은데. 온도 확인 잘해야 되겠다. 온도 한번 올리고 올까? 아까 저 이상한 달이 뭐였지? 온도 한번 올리고 오자. 이 정도면 됐겠지? 네 갑니다 가요. 그래도 손님은 기다려주나봐. 온도 이런게 문제지. 어? 수건 면도기. 수건 면도기. 헤헤헷. 목욕탕 완전 기대하고 있었어. 헤헤헷. 뭐야 왜 헤헤헷이지? 괜찮으세요? 어, 나 무서워서 말을 못 걸겠네. 저 무서워서 말을 못 걸겠어. 클릭을 못 하겠어. 가만히 서 있는 게 영 심상치 않은데. 어! 어 깜짝이야! 뭐야! 당신! 뭐야! 나가! 나가주세요! 왜 안 되는데? 어린이가 키 작으니까 어린이잖아. 어린이는 모든 영선 받을 수 있다고. 에? 범죄? 미안해. 신고하기 전에 당장 나가. 변태야. 어딜 감히.
어딜 감히. 어? 모자가 어? 잠시만요. 아줌마 나오셨네. 어? 아무것도 안 가져가세요? 왜지? 다들 물기를 좀 닦고 나오면 좋겠는데.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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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은 벗고 들어가셔야죠. 옷 갈아입고 들어가셔야 돼요. 왜요? 왜요? 그 뭐지? 한번 쓱 훑어보는 이거 뭐지? 수상한데? 왜요? 오 진짜 수상해. 뭐야? 뭐야 돈 내고 관찰만 하고 가는데? 수상해. 자기 얼굴도 한번 보고 가네. 확실하다니까 저 사람. 수배범이라니까 저. 어? 어 예쁘게 생기셨네. 물티슈, 샴푸, 수건, 면도기. 네? 모자가? 물티슈, 샴푸, 수건, 면도기. 안다사. 당신 젊은데 왜 이런 곳에서 일하는 거야? 다른 것도 있지 않았어? 여기 오는 사람은 이 목욕탕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나 봐. 그 어쩌다 보니 어쩌다 보니? 어차피 백수나 뭔가였겠지. 딱 봐도 저는 너무 연약해서 일 못하는걸요 같은 느낌이잖아. 그래서 남자는? 남자친구. 남자친구 있는지 물어보잖아. 없어 없어 없어요. 없습니다. 야빠리. 보이프렌드. 나이 나이. 역시 너 그럴 줄 알았어. 뭐 남자친구 있어봤자 허접한 남자겠지. 너한텐 그런 놈이 딱 어울려. 뭐야 이 목욕탕. 아니 오늘 손님들이 다 싸가지가 없네. 오는 손님들이 다 왜 그래? 손님 없는 틈 타서 좀만 올리고 오자. 이 온도가 지 맘대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같은데. 오! 오씨. 오! 오! 어두워질 때 뭐 뭔데? 오, 이렇게 어두워질 때가 있는 거야? 아, 이거 그래픽 무서워. 와우! 빡! 오 마이 갓! 뭐야? 아. 오, 쉣. 어두워질 때 오면 안 되나 봐. 오, 네. 오 마이 갓. 놀래라, 씨. 오, 깜짝이야. 아, 잠시만요. 깜깜할 때는 오 손님 어디 갔어? 깜깜할 땐 들어오면 안 되나 봐. KH상인가? 면도기, 수건, 물티슈. 면도기. 아, 면도기, 수건, 물티슈. 깜깜해지는 게 뭔가 있었네. 새로운 알바구나. 아 맞네, KH씨. 난 게이치라고 한다. 앞으로 잘 부탁하지. 뭐지? 이럴 때 가면 안 되나 봐. 이럴 때. 아! 일부러 부르려는 거지. 아! 온도 적당하지 않은데? 이거 뭐... 어! 가자 가자. 가자 지금이다.
KHC가 단골 손님이라고 했는데? 할아버지가 단골 손님이라고 했으니까 괜찮겠지? 등을 좀 씻어주지 않겠나? 에? 아, 저 여잔데요? 단골 손님이라니까 잘해줘야겠지? 아, 알겠습니다. 오, 등이 굉장하시네요. 거품 슥슥슥슥. 오, 이 어떡해. 대단하시네. 철수 세미로 막 등을 미시네. 끝났나? 너 말이야. 왜 이런 곳에서 일하고 있지? 아가씨같이 젊은 사람이 목욕탕 사장님과 아는 사이라서로 갈까? 그렇군. 저 영감 삼촌이나 뭐 그런 건가? 뭐 됐어. 이 목욕탕 우리가 뒤를 봐주고 있는 곳이다. 우리 덕분에 여기서 장사를 할 수 있는 거지. 목욕탕 주인은 짜증나는 녀석이었지만 우리 말에 거역하는 법은 없었으니 뭐 적당히 풀어두고 있는 거다. 아가씨를 데려오는 것도 내가 허락해준 거라고. 그런데 실제로 만나보니 마음이 바뀌었다. 너 이런 것보다는 우리 회사로 오지 않겠나? 네? 갑자기 영입 제의를? 갑자기? 야쿠자로 나를 들이겠다고? 너 같은 여자라면 그래 나쁘지 않게 대우해줄 수 있지. 나 같은 여자가 뭔데? 나 같은 여자가 뭐야? 괜찮습니다. 마! 괜찮다고! 안경도 안 벗고 샤워를 하시네. 배짱도 좋구만. 너 같은 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본 게 아니야. 내가 하라고 하면 넌 닥치고 하라는 대로. 비가! 아까 어떤 남성분도 그러던데? 뭘까요? 왜 그러시죠? 클릭이 안 되는데? 뭐지? 왜 그러지? 지금 내 뒤에 있는 건 맞긴 한 것 같아, 귀신이. 근데 말을 안 하고 그냥 귀신이 그러고 뭐지? 아! 나한테 막 성희롱하고 그러는 남성분을 다 없애버리는 건가? 지금 제거하는 거 아니야? 아까 그 나한테 집에 가버릴까? 뭐 이렇게 했던 그 남자도 나한테 성희롱한 사람이었잖아. 벽 청소해야 되는데 스프레이가 안 집어지는데? 仕事 間違えたね. 실수? 마다 許せる. 아하, 한번 실수했죠. 네. 明日は頑張ってね. 아, 네. ところで圭一さんはちゃんと来た? 네. 圭一さんの様子はどうだった? 何か変わったこととか? 오, 좀 안 좋아 보이셨어요. そうかそうか. あの圭一さんでも. 할아버지가 뭘 알고 있다. やっぱり読んでよかったよ. 내가 부적인가? 나 무슨 부적 같은 존재 아니야? 자, 소지시테카라 가에테네. 약간 재물이지, 재물. 젊은 여성을 알바로 쓰면 뭐 그런 재물 같은 거. 액바지. 액마기용으로다가.
아, 이거 반대편 벽이구나. 대충 슥슥슥슥. 어, 여기 부적 붙어서 있었는데? 언제 열렸지? 남자 사우나 원래 저기 부적 붙여져 있던데? 언제 떨어진 거야 저거? 이제 발견했어. 아까 그러고 보니까 아까 그 모자 쓴 여성분 어디 가셨어? 어, 그러네. 어디 가셨지? 나가는 손님까지는 일일이 체크를 못하니까. 그러게요. 모자 쓰고 여길 들어왔네. 어? 어? 카운터 벨소리? 문 닫았는데? 뭐야? 뭔 소리야? 보일러실에서 연기가 나고 있다. 확인하러 가보자. 어? 내가 말한 그 여성분. 뭐 하시는 거지? 왜? 팔찌인가? 어? 이게 뭐야? 어? 뒤돌기 싫어. 할아버지 그 말은 하고 오세요. 아 깜짝이야. 아, 언제 오셨어요? 아, 뭘 태운 거지? 할아버지 눈이 이상한데? 용기가 나고 있어요. 있어서. 아, 맞다가. 또인가. 오래가 나오스데오크카라. 오프로데마 하이테. 가에리나사이. 이상해. 아, 저 할아버지 비밀을 좀 알려주세요. 저 여기서 일하기 싫어요. 무서워요. 나 고기라도 꺾을까봐 눈을 못 떴어. 자, 초스피드로 씻습니다. 아노! 아노! 저기요! 으잇! 아이고, 오른쪽에 뭐야? 이런 거 모르는 척 해야 돼. 모르는 척 해야 돼, 무조건. 어? 물이 시꺼먼데? 들어가도 되는 거야? 아, 이런 거 대충 그냥 샤워하고 가자. 어? 어이? 죄송합니다. 소치라니 도나타가 있습니까? 또다, 또. 아, 어제 무슨 일 있으신가요? 私は ここの従業員で そっちに行った昼 私の方に投げてもらえませんか? 아, 네. 헛! 여기 있습니다. 무서우니까 고개 숙여. 왜 다시 던져주시죠? 뭐 놀아달라는 거야? 헛! 죄송합니다. 저지라니 도나타가 있습니까? 네, 여기 있어요. 私は
무서워. 네. 무서워. 네, 알겠어요. 나가고 싶어. 던졌잖아. 어, 뭐야? 아, 절로 던지는 건가? 뭐야, 점점 날아가는데? 죄송합니다. 저쪽에 누나가 있나요? 어, 저 아까부터 당신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私は ここの従業員で そっちに行った昼 私の方に投げてもらえませんか? 갑자기 나타날 것 같아. 아이고, 제대로 못 던지네. 오, 점점 상태가 안 좋아. 밑에 왜 자꾸 움직이지? 이상한 소리 나. 이상한 소리 나. 뭐 튀어나올 것 같아. 아, 머리카락이네. 私はここの従業員で、そっちに行った昼、私の方に投げてもらえませんか? 대답해줘야 될 것 같아. 갈 수 있나? 저 머리카락 뭐야? 뭐야? 그 모자 쓴 사람 머리 아니야? 갑자기 기도하는데? 스님이? 아, 뭐지? 아, 가기 싫어. 나도 가기 싫어. 알바 거절할 걸 그랬어. 일어나. 캠이 느려져요? 아, 내 카메라가 느려져요? 좀 낮출까? 좀만 더 그래픽? 공포효과 제대로네. 안 보고 싶은데 봐야 되겠지? 에? 뭐야? 머리카락이 더 많아, 뭐야, 머리카락 많아졌는데? 아, 더워. 너무 더워. 너무 더워. 직원이 옆집에 살았나 봐. 아저씨. 그 똑똑똑 하면 되지. 그 문 앞에. 아우, 깜짝이야. 할아버지. 왜 그 찾아오셨군요. 아니요, 저 일을 그만두고 싶습니다.
이건 아주 직설적으로 말해보자. 저 목욕탕에 여자 목소리가 들렸는데요. 아, 이나카데와 소유고도가 다만이 오고른다요. 원숭이가 있는 것도 시골에선 당연한 거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 할아버지도 저승사자 아니야 혹시? 오라, 레이토가 소노 탕위가 아라와레루 노떼 다이테 히토가 스쿠나이 도코로잖아이? この村も例に漏れずそういうことがあるんだよね。ああ、でもどうだな。呪いとか霊のことなら、戦闘に向かう前に近くの神社に行ってみてよ。神社へ가보라고?神主がいるから話しかけて、あの神主だったらどうにかしてくれると思うから。 이거 할아버지가 처리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俺も 마이나さんが 안심して 働けないのは 心配だからさ. 必ず 行くんだよ. 아또 少しだから. 어? 조금만 더 하면 된다고? 자, 오네가이네. 이거 약간 할아버지가 목욕탕 장사 잘 되려면 뭐 젊은 여성을 바쳐야 된다 뭐 그런 거 아니야? 그 젊은 여성의 한을 달래주기 위해 날 제물로 쓰는 거 아니야?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니까. 근데 이 지명수배자는 뭐지? 이 지명수배자는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 거지? 이렇게 비 오는 날 나가야 돼? 스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당신이 집주인이 말한 마이나입니다. 마이나상, 이런 마을까지 잘 와주셨습니다. 근데 목소리가 너무 작으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저 어디선가 만난 적이 있던가요? 어? 우리 목욕탕에 오지 않으셨나? 근데 자꾸 누군가를 닮았다 그러네? 어? 이분야말로 연예인 들을 수 있나? 저 연예인 좀 닮았나요? 아 그런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뭔가 곤란한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그런가 봐. 얼굴이 점점 변하는 걸 수도 있어요. 아니면 닮아서 데려왔을 수도. 집주인이 짜증나서요. 목욕탕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이상한 일 그렇겠지요. 당신으로부터 사악한 기운을 느낍니다. 나 혹시 귀신 씨였나? 당신이 여기 오고 나서 더욱 강해진 것 같군요. 그렇다면 지금으로선 800만 신들의 축복을 내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뭐 준다. 이 부족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세요. 800만 신의 길을 비춰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적 받았어요. 어떻게 생겼어? 나 이거 항상 갖고 있으면 되겠죠? 부적을 들고 있으면 뭐가 좀 달라지려나? 네. 여기 직원이니? 네. 어, 화로의 수리를 부탁받았는데 방금 수리가 끝났단다. 여기는 뭔가 뭐 이런 거 더 이상 오고 싶지 않구나. 화로는 이제 괜찮으니까 다시는 나에게 연락하지 마라. 나 말고 사장님한테 연락하시는 게 오늘은 네 번째 노래를 들어볼까? 어서 오세요. 수건, 샴푸, 바디워시.
수건, 샴푸, 바디워시. 기대 그래루? 좀 들어줄래? 오늘 친구랑 여기서 만나기로 했거든. 근데 그 사람 치매라서 말이야. 좀 걱정이 되는구나. 어? 힌트 같은데. 어?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 잠깐만 보고 가야 돼. 기다려봐. 아 잠깐만요 못 가는데요. 아 들어가고 싶은데 귀신 만나겠는데요. 어 일단 가자. 만나도 가야 돼. 이거 깎이는 것보다는 귀신 봐도 가야 돼. 아 부적 있으니까 괜찮겠지?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그 귀신 뒤에서 보지 말고. 아 닫지 말고 그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오 다행이다. 으 무서워. 손님이 와 계시려나? 아 어? 왠지 남성분 같은 느낌인데? 면도기 물티슈. 센터. 목욕은 피부에 좋아. 어? 아! 이보세요. 당신 누가 봐도 남자 같은데. 아닌가? 트랜스젠더인가? 나가세요! 내가 왜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차별이야! 아니... 그래도... 안 되죠, 예. 들어가시면 안 돼요. 수건, 물티슈, 바디워시, 샴푸. 물티슈, 바디워시, 샴푸. 그래도 들어가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규정상. 아니. 뭐? 이쪽 보지 말아줄래? 왜 그러시는 거지? 오, 가만 안 돼. 아, 그새 또. 아, 이번에 진짜야. 아까는. 아, 잠깐만. 이거 너무 뜨거워. 일단 갈게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귀신 나옵니다. 이거 무조건 가야 돼요. 뒤 돌 때 조심해야 돼. 이건 좀 뜨겁게 해놓고 가야지. 부적 있어서 안 나오는 것 같기는 한데 무서워. 그래도 무서워. 어? 누구세요? 면도기, 수건, 샴푸, 물티슈. 면도기, 수건, 물티슈, 샴푸. 칠라핀. 칠라핀. 칠라테케스 신자. 칠라 칠라 칠라핀 칠라파피. 칠라핀 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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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케스. 저기요. 칠라핀? 아 죄송합니다. 당신은 아직 칠라 테케스의 신자가 아니었지요. 칠라 테케스? 칠라핀! 칠라 테케스를 모르시는 건가요? 큰일이군요. 칠라 테케스는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십니다. 신과 같은 존재, 아니 그 이상의 존재인 것입니다. 칠라테케스와 저희가 한 몸이 되면 평화가 옵니다. 즉, 우리들의 안녕과 평온입니다. 칠라테케스로 인해 우리가 모든 슬픔과 괴로움으로부터 해방되어 새로운 경제에 도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아, 예. 칠핀케,
질라핀케 아셨습니까? 질라테케스와 한 몸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헉! 왜 이거? 바로 칠라테케스의 영혼이 깃든 이것. 신자가 아니라면 보통은 가질 수 없는 것이지만 사기꾼 같은데? 다이어트요? 오늘은 특별히 100만 엔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돈 없어요. 질라빈. 질라빈 칠라테케스. 뭐야, 사기꾼이네. 아, 이럴 수가. 나중에 울고 불며 매달려도 칠라테케스는 당신을 받아들여주지 않을 겁니다. 당신도 그 사람과 같은 길을 걷게 될 거예요. 실컷 후회하십시오. 질라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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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상한데? 어! 어? 방금! 방금! 어? 방금 머리가 있지 않았어요? 나는 안에 손님이 어떤지 보려고 온 건데 뭐지? 왜 노래가 안 나와? 뭐 하세요? 질라핀. 질라핀. 질라테케스가 부서졌잖아요. 분노하고 계신 게 분명합니다. 당신 때문이라고요. 영린을 건드린 것이 분명합니다. 당신 이제 끝났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칠라테케스를 분노하게 만드셨으니 당신은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는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야, 내가 한 거 아니야.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샴푸, 바디워시, 물티슈, 면도기. 샴푸, 바디워시, 물티슈, 면도기. 도후, 우라노미 스이츠 시테 오리마스테. 저는 점술에 능통하여 손금의 비밀을 풀 수 있습니다. 여기 친칠라 얘기하는 것 같긴 해요. 지금 들고 있는 모형이 친칠라 쥐잖아요. 저는 점술에 능통하여 손금의 비밀을 풀 수 있습니다. 받으릴 테니 손을 보여주십시오. 어? 한번 보여줄까? 어? 아니야. 싫어요. 어! 싫어요! 아름답고 부드러운 손이군요. 여성분의 손은 오랜만입니다. 어디 보자. 이 마을과 깊은 인연이 있는 것 같군요. 놓으세요! 놓으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이 마을에서 잘하셨습니까? 아니요. 이 마을에는 최근에 처음 와봤어요. 그럴리가. 그리고 이 선. 과거에 이곳에서 아주 끔찍한 일을, 육체적인 통증을 경험하신 적이 있군요. 뭔가 귀신 씌웠나 진짜 내가? 아닌데요. 거짓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은 이 선. 원망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매우 강하군요. 이것은 놔주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놔주세요. 그럼 다음에. 뭐야? 들어갔다가 큰일 날 것 같은데 이 사람? 너무 뜨거워. 계속 어두워. 여잔 너무 차갑고. 또 들어가야 돼. 손님 올 때마다 가야 돼. 진짜. 무서워. 아. 확 줄여. 중간까지는 올려놔야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더. 아니야, 됐어. 어? 뭐 나오지 않았어, 방금? 무서우니까 고개. 무서우니까 고개 숙여. 문신 없으시고. 아, 오케이. 또 왔어. 뭐야, 이 수상한 사람 또 왔어. 너 뭐야 도대체.
근데 육체적으로 끔찍한 경험이라는 게 저 사람이 혹시 여기 여직원을 죽인 사람인가? 끔찍한 거라면 살인을 했다는 소리 같은데 계속 저 수배범이 찾아와. 아무것도 안 하고 한 바퀴 돌고 가 계속. 정상적으로 목욕하고 나오신 남성분은 당신이 처음이에요. 너무 놀랍지 않나요? 이 남성분들이 다 위험한 일을 당하셔가지고. 뭐 어디 갔어? 뭐예요? 어? 토우루! 혹시 뭔가 알고 있니? 뭐 말하는 거지? 누구세요? 인 것 같은데? 어떤 사람? 모르겠어요. 지금 이 마을에 있다는 건 아는데 야 이거 아는 척하면 죽이는 거 아니야? 오, 좀 버벅이긴 하네요, 개미. 물어볼까? 나 무서워. 바로 이렇게 칼질 당하는 거 아니야? 근데 둘 다 아는 척이야. 당신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거 같은. 혹시 저 지명숲의 포스터 아닐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信じてくれ。この村に俺のことをよく思わない奴がいるみたいで、誰かがあんな変なポスターを。とにかく俺は誓って悪いことは何もしていないし、誤解なんだ。妹のこと何か分かったら教えてくれ。 여동생이구나, 죽은 사람이. 여기 목욕탕 직원 여동생인가 봐. 여동생이었나 봐. 아니 왜 자꾸 돌아가는 거야? 왜 자꾸 돌아가는 거야? 그래픽이 버그 미쳤네. 설정도 지 맘대로 바꾸는데? 오? 이거 장작 타는 소리가 아니라 이빨 가는 소리 아니에요? 유독 크게 들리는데? 아니 유독 크게 들려요. 뿌두둑 뿌두둑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리는데? 손님 오셨다. 어서 오세요. 물티슈 여기 있습니다. 마츠노시, 이런 곳에 있었구나. 찾았다구. 에? 정말 너는 바뀌지 않는구나. 누구세요? 저 아세요? 헉! 맞네. 아닌가? 그래픽, 이거 소리 버그인가? 이빨 가는 소리처럼 들렸다가 안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네. 그러게, 그러고 보니까 치매인 할머니도 온다고. 우유가 없어. 죄송해요. 오늘 물품이 안 들어왔네요. 우유를 갖다 줄까? 여기 우유가 있나? 안녕하세요. 샴푸, 면도기, 바디워시, 수건. 샴푸, 면도기, 바디워시, 수건. 꼬맹이가 뭐 하고 있어?
알바? 사회생활이라고는 해본 적 없는 것 같은 아가씨가 이런 일을? 뭐 고생하라고. 우유를 갖다 드려야 되나? 우유를 어디서 가져오지? 여기도 없는데 우유? 우유를 찾아와야 되나? 잠깐만요. 한 바퀴 돌아볼게요. 뭐 물품 창고 이런 데 없나? 화장실 안에서 찾을 리는 없고. 좀 기다려야 되나 그냥? 갑자기 쭈그려졌어. 아 깜짝 놀래라. 아 뭐 들어오는 기색도 없이 들어오세요. 아 깜짝 놀래라. 갑자기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 깜짝이야. 아 깜짝 놀래라. 아 더워. 아 귀신인 줄. 아 네네네네. 바디워시 수건 물티슈. 바디워시. 뭐지? 바디워시 수건 물티슈. 가나시미. 슬픔. 괴로움. 분노. 아니 그러니까 캠도 지금 끊겨 갑자기. 아니 왜 이래? 이 목욕탕이 아주 깊은 여자. 아주 깊은 여자. 아니 잠깐만. 더 낮출게요. 와씨. 왜 이렇게 렉 걸리는 거야? 나 불안한데? 할머니 내일 오시는 게 어때? 오! 누구세요? 뭐야? 아! 드리면 안 된 사람 드린 건가? 아닌데. 귀신은 드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나가주세요. 안타까운 어린아이들 미련 만나고 싶어해. 큰일 났다. 아니네. 뭐지? 방금 뭐야? 뭔데 그거야? 아저씨 뭔데? 무슨 일 있었어? 아 뭔데? 온도는 아닌데? 뭐지? 온도면 온도 표시 뜨잖아. 이거 안 닦아서 그런가? 무슨 일이지? 귀신 잠깐만. 일단 사람 없으니까 온도 조절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지금 가야겠다. 아니 할머니 때문인가? 부적을 몸에 지니고 있으니까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끝났어. 근데 영업 종료. 그리고 다행히 목숨은 건졌네요. 할머니 돌아가세요. 아 치매 걸린 할머니구나 이분이. 아 이분이구나. 어떡하지? 저분을 어떻게 해야 돼? 今日は少し間違えちゃったみたいだけど。 다행이다. 한 턴 살았어. それなりに頑張ったね。今日は鏡の掃除をお願い。 シャワーで鏡の汚れを流してから。 모르겠어. 이유를 모르겠어요. 雑巾できれいに拭き取ってね。 今日も最後までよろしく頼むよ。 거울 청소하라고? 왜 싫어요. 거울 청소가 제일 무섭단 말이에요. 쳐다보면 어떡해. 됐고. 여기 거울?
여기 거울. 도대체 여동생은 무슨 일을 당했길래 이렇게 무서운 곳에. 나 이제 한동안 목욕 못해. 무서워서 목욕 못해. 어, 할머니 집에 가셨다. 나 이제 목욕 못해. 밤늦게 이제 화장실에서 샤워할 때 무서워하는 거 아니야 나. 점점 더 낡아가는 것 같다 화장실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시설이 구려지는 것 같은데. 드디어 끝났다. 샤워 좀 할까? 어, 깔끔하네. 매일같이. 차라리 아침 일찍 와서 샤워하면 안 되나? 청소하면 아침 일찍 와서 샤워 한번 하고 시작하면 안 돼? 무슨 현상 일어나기 전에 빨리 감아. 어제 일 때문에 욕탕은 싫어. 사우나에 들어가 볼까? 아, 저희가 더 싫은데. 그냥 집에 가. 힘내보자. 이게 뭔데? 이게 뭐야? 아, 뭐지 이게? 아, 같이 누르는 건가? 안 되겠다. 나가서 왼쪽에 있는 냉탕에 들어가자. 같이 누르는 거였어요. 후. 좋아, 한 번 더. 싫어. 싫어. 어, 귀신 나올 것 같아. 같이 눌러야 돼요. 세 번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됐다. 아, 한 번 더 해야 돼? 나가면 안 되나? 그만하자, 그만. 왜 현기증 나 그러다가. 가자 가자. 가자. 아이, 한 번 더. 모이까이. 강제로 그 얼굴을 돌려요. 헉! 비명소리. 왜 그러세요? 헉! 뭐야? 어? 설마 저분이 치매 걸린 할머니신가? 히히히. 우유. 우유 있어? 내 우유. 히히. 우유는 우리 슈퍼에 있어. 네가 가지러 오렴. 어, 슈퍼 주인 분이신가? 아, 슈퍼 주인 분이시구나. 아니 무슨 약간 오컬트 컨셉인가? 게임을 시작한다. 어, 미니 게임인가? 어. 얼굴. 눈, 역시 눈이. 너의 그 눈 어디선가. 히히히. 아,
우유? 가게일을 도와주면 주마. 이거 이 상자에 들어있는 물건 전부 진열하렴. 히히. 뭐야 갑자기 슈퍼마켓 시뮬레이터? 뭐야. 아, 회전. 아. 그렇지. 여기는 이렇게. 그렇지. 여기가 뒷면으로. 게임이 좀 많이 빡세졌네. 여기는 약간 옆으로. 아, 됐다. 다 했어요. 다음은 이거. 순서를 맞춰서. 아, 눕혀야 돼, 이거. 뒤집어서. 그렇지. 그 다음에 이거는 옆으로. 이게 정면. 아이, 빡세네. 그렇지. 그 다음에 됐다. 다 했습니다. 다음. 어디야? 빼빼론데? 규칙이 있나? 이건 규칙이 안 보이는데? 잠깐만. 빼빼론데, 빼빼로? 뭐지? 이거 다 빼빼로잖아. 이거 뭐지? 위, 아, 방향으로만 보는 건가? 뒤집어서 놔볼까? 오른, 왼쪽, 오른쪽. 이거 위 아니야? 이렇게인가?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앞에? 뒤집어? 뭐지? 방향은 다른 것 같은데? 상표가 위로? 이렇게인가? 반대편? 아까 했다고요? 아, 일단 놔볼게요. 헷갈려. 상표가 위로. 노란색 떠야 돼. 다 돌려봐. 뭐지? 아! 색깔인가 이거? 파란색, 빨간색. 아, 얘 여기네. 약간 노란색. 아니, 맞는 것 같은데.
뒷면인가? 아우, 방향 어려워. 아니, 잠깐만. 다른 거 갖고 오자. 이거 파란색. 이거 파란색이야. 파란색은 파란색. 색깔은 맞는 거 같거든요. 아우 씨. 왜 불빛이 안 뜨지? 뒤집어서. 뒤집어서 뒤집어서 옆으로. 그치, 색깔 맞네. 다른 거 먼저 해보고 하자. 검은색. 검은색 세 번째. 검은색은 이렇게 옆에 같은데? 이렇게? 뒷면 이렇게. 그렇지. 빨간색. 돌리는 거 너무 빡세. 잠깐만. 이렇게. 아, 옆으로. 이렇게. 이것만 하면 돼. 이렇게 한 거 같은데. 뒤집어서. 맞네. 이렇게네. 뒤집어서. 됐다. 오케이. 다 했어요. 다음 마지막. 자. 봉지. 수박 스낵. 캔이고, 상자고, 봉지. 너가 이쪽인 것 같은데? 반대편. 뒤집어줘야 되네. 아. 이렇게인가? 이렇게? 이렇게? 안 보여. 너무 어두워서 안 보여. 이렇게? 이렇게인가? 아, 일단 얘 내비두고 다른 거부터 하자. 책. 아, 잡지다, 잡지. 너 여긴가 보다. 신문이구나, 저거. 이렇게인가? 이렇게인가? 똑같은 모양. 이면 이렇게. 그렇지. 과자인가 카레인가 뭐야 이거. 뒤집어서 이렇게인가? 아, 됐다. 너 약간 이렇게. 그렇지. 됐다. 이제 캔으로 된 거. 통조림. 컵라면이네. 뒤집어서네. 아, 뒤집었는데 상표가 됐다. 다 했어요. 히히히. 끝났어? 우유. 그리고 이거 네가 들고 있는 게 좋을 것 같구먼. 받으렴. 히히. 그건 그렇고 꽤 옛날, 벌써 20년 전인가? 그때 직원이랑 판박이 같은 눈.
그 목욕탕의 저주. 너에게는 듣지 않았나 보구나. 이유가 있을 텐디. 히히. 아, 20년 전이라고? 캔디 너를 노리고 있지? 아주 강한. 저주랑은 다른. 저주보다 훨씬 성가신. 히히히. 하지만 그놈은 아무것도 하지 못해, 아직은. 난 여기 오래 있었으니 이것저것 알고 있거든. 히히. 조심하려무나. 히히히. 어? 뭐야? 인형? 일본 인형인데? 일이 끝났는데도 일을 하네. 할머니, 우유 있어요? 어? 아이고. 어, 잠시 나갔다 온 사이에 탈모가 있으시네. 탈모가 진행되셨는데요? 아, 죄송해요. 너무 늦게 가져와서 머리가 좀 많이 빠지셨네. 너 이거? 딸의 팔찌? 어? 어머니셔? 어? 그럼 이 할머니 치매가 걸린 게 아니라 딸을 잃은 것 때문에 정신을 놓으신 건가? 돌려줘 내 딸의 소중한 팔찌. 어? 설마 이 할아버지가 범인인가? 여고? 뭐 하세요? 주군의 이름이 요코인가 보다. 네, 맞아요. 보일러실에 있던. 왔다가이. 아, 뭐야. 아, 뭐야. 아, 놀래라. 할아버지 뭐야? 끝났니? 어 뭐야? 기가ついたかい? 정신이 들었니? びっくりしたよ. 死んじゃったんじゃないかと思って. 어, 난 깜짝 놀랐네. 今死なれたら困るんだよ. 거봐, 이 할아버지 뭐 알고 있다니까? 本当に 今じゃないんだよ. 나 부적 맞다니까? 에? 왜죠? 뭐, 야, 바이토가 이나くなると 困るからね. 수상하다. 이 목욕탕 위험해요. 저주받았다고요. 하하하, 変なことを言わないでくれよ. 저 더 이상. 고멘 고멘. 何か嫌なことがあったんだね. 接客業はいろいろと大変だよね。俺はマイナさんのことちゃんと分かってるから。お願いだからもう少し頑張ってよ。 돈 더 준다 해도 이런 데서 일 못해. 돈 많이 줘도 나 이런 데서 일 못해. 알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더 이상은 그만두고 싶어. 띵동. 아, 아이고, 넘어갔다. 이제 그 사람이랑은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마이나상? 마이나상 계신가요? 오, 다들 이렇게 무섭게. 아니, 불 좀 켜고 살아라. 뭐냐 이게. 아, 요갔다. 무서워요. 아, 다행입니다. あなたのことでとても重要な話があります. 목소리가 너무 작군요. 今から銭湯の地下に来てください.
목욕탕에 지하가 있어? 보일러室に地下への扉があるので くれぐれも大家に見つからないように。 보일러실에 지하가 있다고? 집주인한테 들키. 어! 깜짝 놀래라 씨. 이모토노코토 난가 와갔다가. 네가 죽였지. 아니요. 소카. 모시카시테. 나. 오마에 나마에 난테 윈다. 여동생 아닌 것 같아. 어? 엘레나라고 써져 있는데 빨간색? 엘레나예요. 어? 뭐지 이거? 붉은색? 저 마이나인데요. 마이나가. 이이나마에다나. 자나. 뭐야? 아니. 아 이런 동네면 당장이고. 뭐지? 음식점인가? 포장마차인가? 군고구마 파세요 사세요 고구마. 군고구마 파시는 분이네. 어이 아 고구매야 이름이 고구매. 어이 퀴즈에 답해라. 1번 고구마와 닮은 장기는 무엇인가? 고구마 닮은 장기? 간? 간 아니야? 간! 그치? 간! 소다. 고구마와 고구마는 간과 똑같이 생겼지. 마치 간을 먹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어? 이 사람이 살인범 아니... 살인자? 설마? 모든 사람이 다 의심스러워. 그럼 두 번째 문제. 먹어도 죽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먹어도 죽지 않는 거? 먹어도 자라면 안 죽긴 하는데. 체리의 씨앗에도 독이 있나요? 몰랐네. 먹어본 적이 없어서. 체리 씨앗인가? 무서워. 잘못 얘기하면 안 좋은 결과 나올까봐. 고구마 싹은 독이 있긴 하지만 죽진 않아. 고구마 싹 같은데? 이거 고구마잖아. 먹어도 죽지 않아. 근데 체리 씨앗 고구마니까 고구마 해봐. 고구마의 싹. 좋아. 안타깝게도 고구마의 싹으로는 사람을 죽일 수 없는 것 같아. 세 번째 문제. 눈이 있는 음식은? 눈? 이거 다 고구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눈이 있다? 개도 눈이 있고 사람도 있고 쥐도 있고. 없는 거 골라야 되는 거 아니야? 사람인가? 아 뭐야 이거 의미심장한 문제 뭐지? 이 눈이 이거잖아 이거. 이거 눈 말하는 거 아니야? 약간 고구마 감자 눈? 고구마 눈 말하는 건가? 그럼 공통점으로 치면 이 셋은 똑같은데 이것만 다르긴 해. 고구마 해볼까? 고구마. 제법이군. 고구마에겐 아 눈 어? 싹이 있지. 유일하게 다른 거 골라야 되는 건가? 네 번째. 어느 날 젊은 여자가 마을에 왔다. 그 여자는 매우 아름다워서 금방 유명해졌다. 그러게 그냥 고구마 좋아하는 건가 봐. 어떤 남자가 그 여자를 점찍었다. 자신의 옆에서 일하게 하기로 한 거다. 할아버지? 그런데 다른 남자에게 그 여자를 빼앗겼다.
남동 아니 오빠라고 말하는 그 사람인가? 그 남자는 그 여자를 어떻게 했지? 정황상으로 잘라서 태운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그 화로에 불타서 이거 나왔잖아. 근데 잠깐 잘라서 태운 건 그냥 불태운 걸로 해야 되나? 토막살인한 것 같아요. 촥촥촥촥 해가지고 불태웠다. 글쎄 어떤 게 좋아 보이나. 토막 같은데? 다비용 이상해. 그럼 마지막 문제다. 너는 이제부터 어떻게 될까? 나 지금 3번 하긴 했는데 4번이 답인 것 같아. 이게 뭐야? 너는 이제부터 어떻게 될까? 감금당한다. 오! 잠깐만! 이거 마을 사람들이 한통속이네. 그 신관도 나를 지하로 부르는 게 또 뭔가 있는 것 같아.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가 신관 찾아가라 했잖아. 분명히 그 신관도 뭔가 있는 거야. 다 같은 그런 거지. 젊은 여성분들이 꽤 계셨던 것 같은데 아닌가? 젊은 여자가 없었나? 그냥 아줌마 할머니 위주였던 것 같긴 한데 난 살고 싶어. 도망칠 거야. 그래 장난은 여기까지 하지. 넘어간 것 같은데. 그렇군. 굽고 있는 고구마의 상태를 좀 봐주겠나? 3번 열쇠. 뭐야? 버려 고구마. 아저씨 이거 고구마 하나 가져가도 돼요? 먹어 고구마. 아저씨 고구마 하나 드실. 고구마 드실. 예잇! 예잇! 이 아저씨 나 무섭게 했으니까 예잇! 오늘 장사 끝내세요. 예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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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무섭게 했으니까 갈 거예요. 어두워. 3번. 남탕 3번인가? 근데 열쇠는 다 있는데? 여기 3번이네. 타일? 잠깐만. 얼굴 모양 일부인데요? 눈인데? 여긴데 여기? 눈깔이랑 귀잖아. 불 켜져 있네. 너무 어두워. 신발장 열쇠 4번. 일단 4번. 4번. 201호 열쇠. 옆집? 저 왔어요. 나갈 수 있나? 나갈 수 있다. 옆집부터 가자. 이거 뭔가 엔딩 달라지는 것 같은데. 201호 갔다 죽는 거 아니야? 201호 머리카락 엄청 많던데. 어쩌다 보니 벨 튀했네. 잠깐만. 203호인데? 201호? 어? 뭐야? 입모양이다. 집주인의 일기. 아르바이트로 여자 하나를 쓰기로 했다. 여자는 어리고 예쁘다. 여자를 보고 있으면 기분이 들뜨고 손님도 많이 오게 되었다. 여자는 열심히 일한다.
나에게 유혹적인 눈길을 보내곤 한다. 할아버지. 이거 참 곤란하네. 나에게 반한 것 같다. 이제부터는 이름으로 불러볼까? 여자 이름은 요코라고 한다. 벚꽃 같은 아이라는 의미인가? 스토커 스토커. 이 정도면 스토커 망상. 망상이잖아. 그럭저럭 괜찮은 이름이네. 요코는 나에게 푹 빠졌다. 그런데 이상한 놈이 우릴 방해한다. 내 것인데. 요코도 요코다. 그딴 놈들에게 이리저리 휘둘린다. 아, 그러니까 막 오시는 사람들이 막 성희롱하면은 죽이는 거네. 막 이 할아버지가 막 죽이고 그랬나 보다. 약간 예쁘니까 오는 남자들이 성희롱도 하고, 아까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좀 까칠하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 그래, 요코를 지하실로 데리고 가자. 거기라면 나만이 그녀를 볼 수 있다. 20대 초반에 자신의 처지를 확실히 알려주자. 요코를 지하실로 데려가고 시간이 꽤 흘렀다. 슬슬 상태를 보러 가볼까? 그 녀석도 이제 확실히 알았겠지? 이제 요코는 나만의 것이다. 무서워. 요코는 죽어 있었다.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다. 헉! 임신하고 있었던 것 같다. 헉! 그러니까 감금은 할아버지가 했는데 어떤 놈이 죽인 거야? 도대체 어떤 놈의 아이지? 대체 언제? 용서할 수 없다. 목욕탕 벽에 얼룩은 뭐지? 목욕탕에서 소리를 지르는 건 누구지? 여자의 비명소리가 계속 들린다. 정신이 나가버릴 것 같다. 폐점 시간이 지났는데도 인기척이 느껴진다. 하지만 아무도 없어. 대체 누구지? 검은 그림자가 나를 쫓아온다. 신관에게 재령을 부탁했지만 재령 같은 건 의미 없었다. 그것은 아직도 날 따라온다. 용서해줘. 나는 아무 잘못도 없어. 신관이 말하길 그 녀석은 우부메라고 나에게 붙어있는 것 같다고 한다. 우부메? 이 저주를 끝내는 방법은 있지만 지금 당장은 무리라고 한다. 아직인가? 신관에게 맡겨두면 괜찮아지는 건가? 이런 생활 견딜 수 없다. 신관은 나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한다. 어떻게든 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빨리. 이 상황을 어떻게든 해야 한다. 빨리빨리 저주를 끝내야 한다. 그 녀석을 부르자. 그때를 위해서. 뭘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일단 감금은 할아버지가 한 것 같은데, 이게 지켜보는 CCTV 같은데? 우부메라는 게 임신한 여자가 죽어서 생긴 요게, 아, 명칭이구나. 이름이라기보단 귀신의 명칭이네. 우리 처녀귀신 얘기하는 것처럼 달걀귀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임신한 여자를, 그러니까 죽어서 나온 귀신. 아, 그러면은 아까 계속 보였던 여자가 그 여자였나 보네. 오씨, 바람 소리도 안 들려. 뭐야? 신관이 오라 그랬는데 설마 신관이 그렇고 그런 놈인 건 아니겠지? 사과! 아까 그 머리카락 집에 있던 사과! 들어가도 돼? 무서워. 무서워. 왜 더 들어가기 싫어요. 너무 싫어요. 사과가 계속 있어. 일단 지하실로 오라니까 갈게요. 심장을 부여잡고 지하실로 가는 문이 어디야? 뒤쪽인가? 어딘데? 어! 이건가?
어디 안 보여. 뭐지? 내가 순서를 꼬이게 만들었나? 보일러실 안쪽이라고 했는데? 여긴 못 들어가게 막아놨어. 무서우니까 노래는 계속 틀어. 뭐지? 버그 걸렸나? 내가 벨트 해가지고? 뭐지? 근데 너무 무서워. 뭐 레버도 없어. 아이, 뭐 나올 것 같아. 거긴 안 열려. 뭐야? 아, 이쪽 문이야? 여기다. 하! 너무 싫어. 야, 나 이런 데 너무 싫어요. 어디까지 내려가? 약간 안심할 때쯤에 무슨 일이 생길 거야. 무서워. 언제까지 내려가지? 지하 몇 층이야? 점점 뿌얘지는데? 어, 다 왔다. 감금을 이런 데다가 한 거야? 너무 지하에다가 감금은. 설마 나 감금 당하. 어, 느낌이 안 좋은데? 감금 당한 엔딩 아니야, 이거? 와. 사람한테 사용했던 건가? 어, 뭐야? 벌써 뭐야 이거? 끔찍한 냄새. 어. 방울 소리만 나.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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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뭔데? 이거 왜 벨 소리만? 방울 소리만 나. 다 눌렀는데? 뭐 어디 퍼즐 맞출 데도 없는데? 어, 나 부적 어디 갔어? 나 부적 어디 갔어? 부적. 어, 벽 뭐야? 뭐지? 가위? 움직였다. 내 배 안에서. 이런 상황인데도 살아있어. 무슨 일 있어도 죽게 하지 않을 거야. 반드시 지켜줄게. 내 사랑스럽고 소중한 아가. 나도 힘낼 테니까 너도 힘내. 미안해. 그 녀석 마음대로 하게 두지 않을 거야. 아이씨.
아니 그럴 줄 알았어 이 아저씨. 갑자기 나타날 줄 알았어. 씨. 아이씨. 아 깜짝이야. 와주셨군요. 옛날에 집주인이 한 여성에게 매료되어 어이없게도 이 지하실에 감금해버렸습니다. 목소리 들리나요? 쌍둥이 어쩐지 약간 이 생각도 했는데 내가 약간 그 생각도 했거든. 내가 쌍둥이 뭐 동생인가 그런가 보다. 어떻게 탈출했지 나는 그러면? 할아버지 일부러 나 일부러 부른 거네. 잠깐만. 그럼 죽은 게 지금 나오는 그 귀신이 엄마잖아. 그럼 내 쌍둥이는 쌍둥이 동생은 어디 있는 거야? 동생이든 언니든. 이 이야기를 왜 저에게 해주시죠? 오! 아! 토오루.. 아 잠깐 아까 그 남자이지? 맞다. 헉! 내가 에레나. 그니까 오빠네. 난 여자 쌍둥이로 생각하고 있었다 순간. 헉! 우부메가 되어 집주인에게 쓰이게 되었습니다. 저주를 풀기 위해서는 우부메의 아이를 우부메가 죽은 나이와 같은 나이에 불태워 죽여야 합니다? 나 여기 가둘라고 날 죽이려고. 남자애는 그러면 집주인의 목적은 그것입니다. 나는 저주를 멈추기 위해 당신의 오빠인 토오루를 불렀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희생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도망치세요. 집주인에게 붙잡히기 전에. 뛰면은 들킬 것 같아. 근데 길이 왜... 조용히 가야 될 것 같아. 조용히. 붙잡히는 엔딩을 맞이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최대한. 그러니까 그러면 토오루가 죽어야 되나? 내가 토오루가 본인이 받아들였다고 했잖아. 그럼 헉!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되는 건가? 안 되는데. 어머니, 아이들은 살려주세요. 어머니, 슬프신 건 알겠는데 불쌍한 아이들은 살려주세요. 부탁이에요. 내 생각 여기서 달리면 안 될 것 같아. 나가면 있는 거 아니야? 앉는 키랑 달리는 키가 괜히 있는 게 아니라고 이런 거. 집주인한테 걸리면 안 되는 거야. 조심 조심. 뭔데? 고개가 왜 돌아가는 거야?
못 나가는데? 안 나가지는데? 왼쪽으로 일단 가볼까? 뽀글뽀글 뭐지? 뭐야? 죽었나? 죽었나? 어, 아. 어, 시간 뭐야? 아, 도망치는 건가? 일로 나가는 건가? 어, 아, 뭔데? 어, 1분 28초? 뭐야, 뭐야? 25초? 뭐야, 뭐야, 뭐야? 뭔데, 뭔데? 어. 아, 지워, 지워. 아니, 갑자기 내 거 랜턴 배터리 나갔어. 뭐야? 뭐야, 갑자기 왜? 내 얼굴 앞에 있는 랜턴 불이 꺼졌어. 저거 숫자 켜짐과 동시에. 뭐야, 무섭게. 오, 갑자기 왜? 나갈 수 있나? 좀 할게요. 아, 하지마. 집중. 어, 집중. 시간은 보지 말고. 됐어. 뭐야? 거울. 막 나온다. 뭐가 나와. 잘 안 넘어가 이거.
어, 뭐 어떻게 하는 건데? 뭐지? 이런 미친! 뭐 죽는 엔딩이야? 뭐야? 아! 뭐야? 나 죽었어? 어 뭐야? 누가 나 구해줬는데? 아! 아파트로 도망친다. 뒤에 누가 있어. 뒤에 누가 날 끄집어냈는데? 아파트로 도망친다. 도망은 쳤는데 무서워. 이불 뒤집었을래. 뭐야? 이상한 소리 나. 야, 탁. 잠깐만. 어떡하지? 아니 이거 왜 갑자기 전기가 나갔어. 조명이 계속 충전돼 있던 건데. 일단 갈게. 어 뭐야, 누가 날 죽이려고 해. 뭐야 뭐 이상한 갑옷 입은 사람이었는데? 뭐지? 나 어디 끌려간다. 집주인인 것 같은데? 어지러워. 야 이거 놔! 이거 놔! 뭐야? 뭐야 나 죽는 엔딩인가? 살려주세요! 뭐지? 살려주세요. 고구마의 원한이다. 고구마 아저씨인가 설마? 진짜 고구마 아저씨인가? 아 나 뭐 보일러실로 끌고 가려는 거 아니야? 반항도 안 돼. 그냥 이대로 볼 수밖에 없어. 근데 어디서 잘못한 거지? 어디서 뭘 잘못한 거야? 진엔딩이 아닌가 이거? 봐야지 알 것 같은데? 토르니상! 토르니상! 타스케테! 타스케테 쿠다사이! 토르니상! 아니 이게 뭐야? 살려줘. 보일러실로 들어왔다. 야, 나 불타 죽는다. 도망친다는 엔딩을 골랐는데. 오 마이 갓. 불타 죽네. 와, 뭘 했어야 됐지? 결국엔 내가 죽는 거야? 죽었네. 아, 역시 이 할아버지. 눈깔이 이상했어. 처음에 봤을 때부터.
근데 집주인한테 걸리지 않... 아, 나 너무 느리게 나갔나 설마? 소리 없이 조용히 나가려고 한 게 잘못됐을 수도 있어. 내가 안 한 게 있다고요? 퍼즐! 퍼즐을 못 맞췄는데? 퍼즐 조각만 몇 개 있고, 아니 퍼즐을 어디다 맞춰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뭐지? 아, 결국엔 배드 엔딩을 처형 엔딩 당했네. 아니에요. 근데 오, 소리 봐. 울부짖는 거 봐. 엔딩 1, get ending. 어, 이게 엔딩 1인데? 엔딩 1이라고 떠 있어요. 아, 어쨌든 엔딩 하나 봤습니다. 이어서 다른 거 볼게요. 이거 중간에 뭐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지? 4일차. 아니 근데 나 너무 무서운 게 조명이 고장났어. 얘들아, 나 얼굴로 쐬는 조명이 고장났어. 충전이 안 되는데? 왜 이러세요? 전 아무 잘못이 없어요. 왜 이러세요? 아니에요. 이거 그냥 자동으로 꽂아놔서 매일같이 충전되는 건데. 나 어떻게 자. 나 오늘 잠 못 자. 자, 다른 엔딩은 나중에 보는 걸로. 자, 오늘은 여기까지.